파 2의 20인데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런 것들. 좋아하는 그런 것도 뭐? 자기가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My school life. My School Life. My school life. Okay.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오케이. 자, 그래서 like의 뜻은 좋아하다. 좋아하다. 무슨 씨? 하다시. 하다시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뭐뭐한다라는 말이 만들어졌고요. 내가 좋아한다. read의 뜻은 읽다. 읽다. 그러면 또 무슨 씨야? 하다시. 자, 오늘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 건데요.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네. 뜻이 어떻게 바뀌는지. read의 뜻이 읽다죠? 네. 그럼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총네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고,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네 중에 하나의 뜻이 되는데요. 먼저 read의 뜻이 읽다였는데 앞에 to가 붙으면 뜻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인 것. 뭐뭐 하다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읽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읽기 위한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서라는 뜻으로써 읽어서 뭐뭐 하다가 하다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런 네 가지 뜻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네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I like라는 뜻 뒤에 왔기 때문입니다. I like의 뜻은 나는 좋아하다. 나는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면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게 있어요? 읽기 위하여 좋아한다겠어요? 읽기 위한 좋아한다겠어요? 읽어서 좋아한다겠어요? 읽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으면 뭐가 될수 있다고? 읽는 것. 읽는 위하여. 읽기 위하여. 읽기 위한 읽어서. 뭐뭐 그래서 to 뒤에 to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요. to는 무슨 뜻을 갖고 있었더라? 그래서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원래는 얘만 있으면 뭐뭐 하다였는데 뭐가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될 때도 있고 또 오, 기억 잘한다. 뭐뭐 하기 위한이 될 때도 있고 또 뭐뭐 해서가 되기도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읽다였는데 얘 뜻이 to를 붙여서 뭐로 바뀌었다? 읽는 것. 읽는 것. 그러면 읽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무엇이 될 거고, 얘는 묻는 말이니까 너는 좋아하니로 바꿔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 What? What are you like? 오케이. Okay, like의 뜻이 좋아하다라며요. 네. 무슨 시예요? 어떤 하듯이. 모두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두.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그러니까 묻는 말은 what What do you like? are you like는 뭐? are you like야. 오케이. 그래서 넌뭘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like to rea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했더니 I like to I read. like to read. 무엇을 좋아한다? 읽는 것을 좋아한다. 하다시 앞에 to 붙은 거 가르쳤어요, 오늘. 네. 계속해서 I like to write. I like to writ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글 쓰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를 영어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했더니 대답 2번엔 I like to write. I like to write. Write의 뜻은 쓰다. 쓰다니까 to write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뜻은 몇 가지고? 네 가지. 네 가지. 뭐뭐뭐가 될 수 있었는데? 쓰는 것을 쓰는 것. 것도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쓰기 위한. 쓰. 뭐뭐 해서니까 글씨를 네. 써서 이 네 가지 뜻 중에 쓰는 것이 됐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을 좋아하니?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 계속해서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I like to talk. I like to talk. I like to talk. I like to draw. I like to draw. I like to draw. I like to color. I like to colo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I like to color. I like to throw. I like to throw. I like to throw. TH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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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The. Throw가 됐죠. 혀를 살짝 있어요? Yeah, throw 아니에요? Throw. I like to throw. Throw. TH가 나오면 항상 혀를 살짝 물으라고 했습니다. The 또는 The 둘 다 혀를 살짝 물고 내는 소리가 있어요. I like to climb. I like to climb. I like to climb. 오케이. 그래서 말하기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예. 그 climb 할 때 뒤에 M 다음에 B가 붙잖아요. 왜 B가 소리가 안 나는 거 눈치챘죠? 왜 안 나요? climb 하면 발음이